검사실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바코드 라벨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술 랩은 네 가지 튜브가 필요합니다. 바코드를 출력한 뒤 해당 바코드를 붙이면 됩니다. 혈액이 검량선까지 정확하게 분주했다는 전제하에 바코드를 붙여보겠습니다. 처음 LFT 바코드는 기본적으로 혈액이 가리지 않는 선에서 상단부터 맞춰 붙여줍니다. 이때 바코드 인터페이스 부분이 불량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PT도 마찬가지로 혈액이 가려지지 않는 선에서 상단에 맞춰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CBC도 마찬가지로 혈액이 가려지지 않는 선에서 상단에 맞춰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ESR은 특정 바코드가 없고 성함이 나오는 바코드로 뒤에 절삭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여기 검량선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